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의 아닙니까? 이신득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에서 이 믿을 신, 득,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이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었다. 무엇을? 의롭다함을. 어디서부터요? 신, 믿음으로서 무엇을 얻었는가? 옳다 인정함, 오를 하나님 앞에 평생,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 마귀에게 참소받을 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요, 믿음으로 받나요? 공짜로 받나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지만 응답은, 축복은, 기적은, 하나님의 상급은 행함으로 오는 거예요. 실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배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너를 왜 구원하셨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품도 하고 잡념 딴 생각도 하고 앉았고 지금 핸드폰 뒤지고 앉았고 여러분 그러고 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아멘 아는 사람이 지금 150명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만남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무작정 예배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자가 되어져야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회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거든요. 예수.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게 승천하신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예수. 머지않아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 제세로 자세로 드려지는 자가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하지만 아닌 사람이 많어. 아멘을 하는데 아닌 사람이 많어.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이 구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신령과, 그러니까 신령은 똑같아요. 근데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과 그냥 큰 열정으로 막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는, 이거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해석은 여기 하나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예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예수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이 자세, 이 다짐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얘기해보세요. 들어줄게요. 그건 아니야. 가인과 같이 당신을 만족시키는 예배예요. 나는 교회 출석했어요. 그거는 몸뚱아리만 온 거지. 영이 없고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은요, 몸뚱아리 온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거는 마음이 와야죠. 영이 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 생활의 변화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성도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죠. 없던 사람이 아니라 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은 말하잖아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토,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앉았어요. 세상 따라가고 앉았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같이 멸망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와야지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0,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이요,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저걸 먹지만 하면 너 눈이 밝아진다. 저걸 먹지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 된다. 너 저걸 먹지만 하면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에요,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요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천하의 모든 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등기 이전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 더 모든 축복의 것, 이 땅을요 마귀에게 등기 이전해 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돼 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졌으면 종의 것이, 종의 것은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주인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옛날 양반들은 아는데 여러분, 종의 소유는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등기 이전이 되어버리고 누구에게? 마귀에게로 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뭐죠?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내가 다,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게 넘겨준, 등기 이전된, 나에게 넘겨준 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해서 이거 얻으려고 하면 뭐가 돼버려요? 마귀에게 절을 했으면 마귀의 종이 돼버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바로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들은데 삶에,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술도 잘 먹고 죄도 많이 짓고 못된 짓거리도 다 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돈도 띄어먹고 인간성 좋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노아는 이처럼 신앙적으로는 의인이고 인격적으로는 완전한 자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 3장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본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절이 그러잖아요. 그 2절 말씀 보이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그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인격과 도덕적인 여러분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이요,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새로워져야 돼. 점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점 진실해지고 점점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건 돛다 봐도 그 모양이고 돛다 봐도 그 모양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점점점점 달라지고 점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점 보기 좋고 도대체 나이는 많아지고 흰머리는 늘어나는데 고집은 더 불통이고 안 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거룩해져가고 진실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들으면서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강적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졸고 있는 사람은 강적이야, 강적. 구제가 불능할지도 몰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안 듣고 있으면 텔레비 봐야 되나? 뭘 들으면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우리 가장 무서운 것이, 도덕성이 무너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합니다. 생명정시현상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없고 새로워짐이 없고 성숙됨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후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 그걸 잘 구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과 악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숙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선하게 보시고 악하게 보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뭐를 선하게 보실까 그걸 분별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실까 그거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실까 그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감정대로 살지 말고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여러분 선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치거든요, 기대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부자 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이 뭘까? 하기오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도라는 말과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정함에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전에, 그러니까는 40대 중반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느 때에 자기 부인을 가장 이쁘게 보고 섹시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가?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그래서 예쁘게 화장할 때가 최고냐? No.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랑스럽고 섹시하고 이뻐 보이냐? 아니다. 그러면 야한 이 속옷을 입고 있으면 섹시해 보이고 사랑스럽냐? 아니다. 언제냐 그럼? 나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예쁘고 가장 섹시하고 가장 사랑스럽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잔부림을 치며, 나 그거 정말 보고 싶은데, 그거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국에 아주,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대요. 영국에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호텔에 있는데, 거기에 호텔 로비에 큰 그림이 있대요. 그림이 있는데, 어느 신사가,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뭐 야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원이 그려져 있대요. 공원이 그려져 있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었고, 여기 잔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잔디에 이렇게 밧줄 같은 거에 해놨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해놨잖아요. 근데 애들이 축구하다가 이제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노신사가, 영국 사람들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축구공을 꺼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밟고 들어가는 거지 뭐. 에? 아니 내 새끼 공이 떨어졌는데 밟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내 손자 공이 떨어졌는데 밟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후진국이지. 선진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들어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공 주스러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지팡이를 짚고 자기 온몸을 다해서 그 공을 주스르려고 하는 그 신사의 모습, 그게 뭐냐? 영국의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준법정신. 그게 준법정신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공 꺼내러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이 신사는 지팡이를 내밀고 그 공을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것이 영국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는가? 19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언의 말씀을 멸치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감사하고 사느냐?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해 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보면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하면 기도가 나오고 좋은 것 바라보면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생선을 잡아서 회를 먹으면 그러면 짜던가요? 안 짜잖아요. 안 짜기 때문에 와사비 해서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라도 그 짠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물고기들이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